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조금 더 다른 날보다 일찍 모신 건 어제 못 뵙기 때문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렇겠죠? 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얼른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증시 각도기 신한금융투자연구소 하루 쉬었다고 얼굴이 저렇게 변하나? 하루 쉬었다고 얼굴이 저렇게 좋아져? 많이 쉰 것 같아요. 네. 코멘트는 그래도 했어요. 카페 그 미국 시장 코멘트 간단간단하게 했고 네네. 제가 이제 겁을 많이 드렸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겁을 많이 드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막 상황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 금요일날 사실 그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반영이 별로 안 되고 어제도 반영이 안 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양도세 관련된 언급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 집권당 대표께서 당 대표가 아니구나. 아, 지금 대통령께서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집권당 대표 아니고 대통령. 네, 잘못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하면 이제 그 모르겠어요. 그 국세청이라든가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재무 쪽에서는 기재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그래서 이거 없어지면 나쁜 뉴스는 아니고 특별히 중소형주들한테 상당히 호재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10억 이상 내년부터 영향을 받죠. 일단 중소형주들은 3억이죠. 이상, 3억 내년부터. 아 3억 그러니까 네. 예, 그동안은 이제 10억 이상이었는데 네. 3억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한 종목당 3억 이상 가지고 있는 주식은 올해 10월 이후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그러니까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영향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뭉탱이가 이렇게 팔리면 대형주들은 받아낼 세력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의도에 돈 좀 많이 운용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코스닥은 1월부터 10월까지만 하는 거라고. 그럴 수 있죠. 11월, 12월을 일단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니까. 그럴 수 그것 때문에. 예, 수급에 대한 영향이 많이 있잖아요. 예, 수급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걱정이 있었는데 이 뉴스는 뭐 나쁜 뉴스는 아니다 했는데 뭐 전혀 반영은 안 됐고요. 반영은. 그래서 어제도 반영이 안 되는 걸 보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한 뉴스로 취급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정부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이거를 밑에 있는 스태프들이 좀 잘 받아서 이렇게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현재처럼 이렇게 돈이 많으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더 잡을 수가 없냐면 그냥 냉정하게 자산시장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훨씬 쉬웠거든요. 지금 왜 미국 시장이 열광하냐면 미국 시장이 쉬워요. 네. 네. 대형주만 한국 주식시장보다 훨씬 쉽죠. 한국 시장 왜 그 사실은 뭐 S땡땡땡 그다음에 H땡땡땡 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못하는 애들이 아닌 못하는 분들이 아닌데 왜 지난 2007년 이후 수익률이 제로의 수렴을 하겠습니까? 지금 수익률이 거의 안 났거든요. 거의 안 났고 M땡땡 자산 운용에서 운용한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을 더 많이 투자한. 그 수익률 좋아요. 그것만 수익률이 좋아요, 지금. 수익률 좋아요. 예, 네, 그것만 수익률이 좋고, 나머지는, 그거는 저기도 엄청 비싸거든. 수수료? 예, 네, 역대 1등이거든요. 뭐가요? 수수료가. 아, 그래요? 눈알 튀어나올 정도로 비싸거든요. 공모 펀드 치고는. 그게 근데, 이제 메리츠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우리 존니 대표님 요즘 잘한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네. 우리 존니 대표님은 굉장히 한국 증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요즘 거의 연예인급이에요. 연예인급. 네. 그런데 사실 그 펀드는 별로 그렇게 별로 좋지 못했어요. 요즘 방송이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왜 그러세요? 다 사세요. 무조건 사시는 거예요. 이거 참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사실이 그러니까. 네. 근데 왜 그랬느냐면 한국 시장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007년 이후 공모 펀드들 중에 수익을 못 낸 사람이 없고 이번에 사실은 이런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지칭되는 이런 활동들이 왜 생겼냐면 공모 펀드가 잘했으면 전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고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서 하나도 못 올랐습니다. 그 원이 제일 커요. 그래서 그 펀드들이 수익을 못 낸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펀드들이 옛날에 날렸을 때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였어요. 그때 좋았죠. 소위 말하는 가치주 펀드들이 날렸을 때인데 근데 그때하고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캐치를 덜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앞선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쪽에서는 꾸준히 수익률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반해서 부동산 시장은 버티면 결국 버티면 이긴 시장이었었거든요. 웬만해서는 특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훨씬 더 그랬기 때문에 확실히 이긴 시장이었기 때문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쪽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돈도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렇게 막아도 저렇게 막아도 왜냐면 버티면 이긴다라고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정부는 바뀌고 나는 영원하다. 부동산도 100년 이상 간다.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돈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로 뭔가를 다른 게 하고 싶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수하게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일개의 작은 투자자로서 보통 그럴 때 사고 많이 치시더라고. 아니 그리고 우리 그런 앞에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니 뭐 그냥 마음 놓고 해요. 네. 그냥 아니 또 한 일주일 쉬면 되지 뭘 그래. 뭘 조심을 해. 네. 그래서 곽동이는 그냥 막 갑자기 막 쪼그라드는데요. 막 네. 마음이 쪼그라들고 말을 못 하겠는데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네, 개인적인 작은 투자자로서 보면 이쪽 시장이 이긴다는 걸 보여줘야 돈이 저쪽으로 안 가죠. 당연히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저 같아도 7, 8할 이상 7, 80 이상 90 이상 그쪽으로 웃겠어요. 왜냐면 이긴 시장이니까. 요즘 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열광을 내느냐. 제가 이제 그 제가 존경하는 워렌 버핏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미국이었으니까 가능했지 한국이었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잘하긴 잘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어떤 그게 있어요. 그분은 근데 미국 워렌 버핏이 그 장기간에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던 20%대의 수익을 낼 때 복리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 네. 20%를 낼 때 그럼 S&P는 놀았냐? 네. 아니거든요. 네. S&P 대표 지수인 S&P도 거의 10% 정도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인덱스 투자라고 그러거든요. 한국에서 인덱스 투자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지난 10년간 인덱스가 안 갔으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물꼬가 터져야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람들이 나와줘야만 지금 하고 원하고 있는 정책들이 시장에서 발휘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효과가. 네.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을 예전에도 번 국면이 있었어요. 80년대 중반이라든지 이럴 때. 한 번씩 점프한 뭐, 때가 있죠. 예, 그렇지. 증권주, 건설주, 뭐 트로이카라 그랬지. 막 그거 뭐 엄청. 근데 그러고 나서 버블 확 빠져버려가지고 이제 그때 올라탄 사람 다 그랬잖아. 근데 뭐 우리가 사실 이번엔 다르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이번에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게 네. 만들어야죠. 아니, 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저거 해가지고 단단하게 장기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네. 그런 기운이 좀 있잖아요 지금. 네, 고국가 연관해서 우리 중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시장 그 invest.com에서 장기 시계열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오른쪽 끝에가 지금 현재예요. 근데 제가 월봉으로 뽑은 건데 해봐야 월봉 한두 개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네. 지금 몇백 포인트 오른 거거든요 저게. 네. 근데 중국 사람들도 왜 부동산에 미치냐 보면은 그 중에 하나 저 왼쪽에 가면 중간 쪽에 이렇게 큰 산 하나 있죠. 네. 저 더 왼쪽으로 가면 제 왼쪽 끝에 또 큰 산 저 밑에가 저 더 아래입니다. 제가 네. 너무 작아질까 봐 저 정도로 끊어서 왔는데 소화가 안 되는구나. 예. 네. 저게 2006년 5년이에요. 왼쪽이. 네. 밑으로 가면 더 밑에 있어요. 네. 천이에요. 천. 예. 네. 1000포인트. 저 그리고 저 왼쪽에 산의 꼭대기가 뭐냐면 6000포인트예요. 네. 2년 만에 6000포인트가 간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산을 만들었어. 그냥 이렇게 그 계속 오르막을 만들었으면 돼.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막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지. 약간 구릉성으로 쭉 맞아요. 그죠? 완만하게. 그렇죠. 계속 오르막을 만들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저때 이제 막 2007년 때가 언제입니까? WTO 통과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바뀌는 구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진짜 미래의 구군이 융성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리만 사태 나면서 다 박살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투자하셨던 분은 언제 투자하셨겠든 보통 5천, 4천, 5백, 5천 이런 때 투자를 하셨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싹 다 그냥 전멸당한 거죠. 그래서 그 차트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 큰 산이 나올 때까지 10년 걸리 10년. 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걸리. 긴 시간이 걸려서 네.
그 두 번째 산이 언제더라? 저게? 2013, 14, 저 15년. 15. 2015년이 15. 고점이에요. 후광통. 네, 후광통 때예요. 후광통이 네. 생기면서 또. 또 산 하나 생겼네요. 예, 저게 또 두 배 이상 올랐어요. 두 배 네. 이상 올랐는데, 네. 그러고 나서 또 싹 죽거든요. 네. 싹 죽으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주식은 안 하는 거예요. 주식은 이제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저 차트만 보면 한번 산 생길 만한데, 지금. 보니까 아. 요 또 이격도 딱 보니까 산 하나 나올 때 됐는데 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중국 시장이 제가 그때 이거 중국 이거 위험하다 하냐 왜냐면 네. 2015년에 저렇게 무너지고 나서 전 세계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어요. 한국 시장도 엄청나게 어려웠고 그렇죠. 네. 그랬는데 뭐 2007년이야 미국 시장 문제였으니까 중국 시장은 뭐 문제가 아니었고 미국 시장이 반토막이 더 났던 시장이라서 네. 어쨌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폴대를 빡 세우는데 근데 정부에서 오량액 관련해서 언급을 한마디 했습니다. 뭐요? 뭐가요? 오량액. 저기요. 그 귀주 못해주. 아, 오량액이 아니고 저 마오타이. 마오타이. 아, 마오타이. 마오타이. 아, 죄송합니다. 마오타이보다 네. 한 단급 아래가 우량이야. 아, 그래요? 제가 먹어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아유, 제가 좀. 술 조금 미리죠. 우리 김프로님한테. 네. 그게 오량이가 다섯 오에 곡식 양의 네. 액체 할 때야. 네. 다섯 가지 곡식으로 만든. 아, 오량액? 그럼 네. 그걸 먹으면 이제 꽃에서 꽃향, 아, 입에서 꽃향기가 난다. 꽃에서 꽃향기가 난다. 아니, 실제로 그거 먹고 택시 탔는데 아저씨가 무슨 꽃을 드셨나요? 아, 우리 김프로님 꽃과 같으시죠? 네. 예.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아니, 그 술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네. 이 그 마오타이의 향이 강하듯이 지금 부패의 향이 난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신문. 맛이 갔다. 예, 그러고 나서 주가 쭉 빠졌다가 네. 근데 어제 다시 반등을 했었거든요. 예, 중국.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보기엔 과거에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은 주식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제대로 잘. 그래서 저때 2015년 때도 억지로 좀 끌어올리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시장을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했다가 망한 거거든요. 중국이. 예, 중국이 그래서 망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주식이라면 주자도 꺼내지 말라는 게 이제 중국의 문화였었는데. 이번에 급하게 올라가니까 한번 건드렸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인인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정부 당국에서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두 번의 폭등과 폭락을 통해서 조금 수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너무 급하지 않게 완만하게 가준다면 소위 말해서 우상향의 그 미국식의 안착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한국도 저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이쪽으로 넘겨오려고 하면 사실은 뭐 지금 좋아져가지고 한 번에 왕창 올라서 좋아진다? 아니에요. 그 떨어지면 또 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라갈 때의 그 어떤 희열과 환희보다 떨어졌을 때의 충격이 3배 정도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진절진절을 하죠. 네. 그래서 한국 시장도 그냥 은근하게 꾸준히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는 뭐 업종별로 조금 이렇게 흘러가고 그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완만하잖아요. 예, 너무 완만하네. 너무 완만해. 어제 이제 가장 미국 시장 관련해서 뉴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결국은 지금 유럽 회의가 안 끝나고 있잖아요. 아, 거기 또 그 자중질환이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끊느냐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끊느냐는 건데 이거 깨졌다. 일요일 날까지 아무 뉴스 없길래 끝났네. 얘들 또 깨졌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스위스나 이렇게 좀 건전한 국가들은 3,500억 유로 이상 보조금으로 쓸 수 없다라고 단호해요. 그러니까 7,500억 유로 중에 대출과 보조금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처음에는 5,000억을 보조금으로 하자는 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쪽 건전한 국가에서 아주 발끈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프랑스가 나와서 4,000억 유로 언더는 안 된다. 네. 그 이상 보조금 줘야 된다. 하는데 오늘 아침 그 글로벌 모니터에서 나오는 얘기는 3,900억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예. 3,900억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게 그 설정이 되어지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시장이 상당히 있다는 게 뭐 어떻게 나온다고?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거 EU에서 타협안으로 낸 건데 각국에게 네. 네. 우리가 저 5,000원짜리도 4,950원 이렇게 팔아야 되잖아. 뭘요?
아니 뭐 팔 때 잘 팔라면 네. 5천 원짜리도 4,95에 판자. 예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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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만 원짜리로 9,900원 팔고 3,900억 딱. 아. 된다니까 이거. 근데 금액이. 제가 이제 주말에 궁금해 생각해서 저 혼자만의 뇌피셜이에요. 그거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는 부담이 없으니까 막 올렸는데 여기서는 약간 부담이 돼요. 너무 많은 분들이 듣고 있어서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거가 통과되는 게 왜 유로 강세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이거 통화 늘리는 거잖아요. 일종의. 통화를 늘리는 정책이고 돈을 뿌리는 정책이고 보조금까지 주면 미국에서 지금 사람들 주간 단위로 지금 600달러 더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네. 돈을 꼽아주는 거면 당연히 지금 뭐야 달러 약세가 나오는 것처럼 약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유로. 유로가 네. 그렇죠. 7,500억 유로나 돈을 푸는 건데 적지 않은 돈인데 말이죠. 네. 근데 왜 강세냐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인물이 생각났고 기조가 생각났어요. 저기 유럽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독일 은행을 맡았던 사람들이 ECB 총재가 된다거나 그게 이제 헤게모니를 잡게 되면. 1차 대전 이후에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아픔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누르려고 하는 기조들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그리고 통화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강력한 본능들이 있습니다. 네. 독일 출신은 네. 네, 독일에서는 항상 그런 워낙 태도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네.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짐바브웨 네. 거의 짐바브웨 수준이었잖아요. 1차 대전 이후에.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이번 7,500억 유로는 그런 기조의 변경이라고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긴축적인 스탠스였던 유럽 흐름이 왜냐하면 독일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으니까 이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원만하게 유럽 시장에 현금이 그러니까 그 캐시가 네. 공급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거고요. 그러면 경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유로화를 상승시킨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22 총재가 누구냐면 라가르드 총재예요. 네. 예. 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완화적인 기조를 좀 더 독일에 비해서는 월등히 완화적인 기조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모든 게 이제 조화가 맞는 거죠. 유럽이 본격적으로 완화적인 기조로 해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을 쓰는 쪽으로 방향타를 바꿨다. 네. 긴축적인 기조가 아니고. 그럼 미국 유럽 경기는 보다 발전할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의 약세였던 유로와 경기 하락에 의해서 유럽은 볼 거 없어라고 생각했던 유럽이 부활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최근의 유로화로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거고요. 이게 맞다면 유로화의 강세 흐름들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유로화가 강세? 달러 약세니까. 아, 예. 그 이유로 좋다는 거예요? 네, 달러 약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가 그 달러 자금의 해외 시장으로의 그 전이 즉 신흥국 투자로 이어질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인 게 지금 오늘도 그 뉴스들 보면은 옷 회사들의 CEO들이 향후에 대한 경고를 날렸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어디 회사요? 옷 만드는 리바이스 뭐 이런 회사들이요. 왜냐하면 옷이 팔리겠습니까? 집 밖으로 안 나오는데 맨날 파자마만 입고 있을 텐데.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옷이 잘 안 팔리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기술주들은 엄청나게 크게 올랐어요. 아마존 폭등, 테슬라 폭등이에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올랐어요. 네. 그런데 산업재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을 어떻게 읽어볼 수 있냐면 며칠 쉬었던 키나축이 하는 것처럼 보여서 며칠 쉬었던 기술주들이 다시금 이 돈을 또 뿌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유럽과 지금 백악관에서 협의가 나오고 주당 600달러 이상은 못 준다 준다 뭐 이런 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와 버리니까 또다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어디가 기대감으로 오르냐면 언택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오른 거예요. 또다시. 그런데 경기는 여전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산업재는 경기가 풀릴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빠졌어요. 아주 극명하게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야 경기 망했는데 우리 경기 이거 큰일 났는데 언제 회복되지 이러면 기업들이 돈을 쓰겠습니까? 못 쓰죠. 현금을 더 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금을 쟁이고 싶은 네. 의지와 그런 태도들이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야 이거 돈이 많이 풀렸고 경기는 좋지 않지만 이렇게 돈이 풀려 얘네들은 괜찮아 그럼 이 돈이 시중에 넘치는데 당연히 자본시장이 좋아지겠지 하고 이쪽은 또 올라가고
이 굉장히 언바런스한 사회, 한 사회 안에서 완전히 언바런스한 상황들이 이루어진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은 달러가 막 금융시장에서는 폭풍처럼 많지만 다른 나라까지는 쉽게 못 넘어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크게 틀리진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 안에서만 돈이 그중에서 특별한 좋은, 예, 좋은 쪽으로만 계속 가고 수혜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영업 흐름이 꺾이지 않는 쪽으로는 네. 돈이 잘 가고 확 꺾인 데는 오히려 돈가뭄이고 네, 네. 이게 이렇게 엇갈려 있는 시장으로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네. 미국이. 그래서 기술주들은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3%대 상승을 했고 테슬라도 7%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데이터가 뭐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존이 더 오르지 않았나요? 잠깐만 9%? 제가 지금 7.9 네네 7%대 올랐습니다. 7.9. 많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다른 주식들은 못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극명하게 나타난 게 러셀 2000은 하락이에요. 러셀 2000 중소기업들. 네, 러셀 2000은 하락이고요. 잘 나가는 놈들만 올랐구만. 네, 0.25% 하락이고 나스닥은 2.5%나 올랐고요. 네. 다우도 0.03% 올랐으니까 그냥 보합입니다. 네. 그리고 S&P 대표는 0.8%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게 편중된 흐름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그러면 금리가 올랐느냐 그래서 채권가격이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10년물은 1.5BP가 떨어졌어요. 네.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어떤 하나의 뭐 단위 그 모두가 다 올라 그리고 완전 위험자산 선호야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위험자산 선호냐 안전자산 선호냐 이런 그 구분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미국 시장은 그렇게도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자산 선호냐 안전자산 선호냐가 아니고 안전자산도 오르고 위험자산도 오르는데 위험자산 중에도 오르는 놈이 있고 떨어지는 놈이 있고 마구잡이로 섞여 있지 비빔밥처럼 섞여 있는 것이 네. 지금 미국 시장이라서 미국 시장의 이런 모습을 한국 시장으로 끄집어 온다면 일단 한국 시장도 섹터별 상승 흐름으로 갈 가능성 근데 한국 시장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네. 지난주부터 일주일 동안 제일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제일 많이 오른 종목 하나를 꺼내 현대차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현대차가 뭐 거의 한 20% 올랐을 걸. 근데 그 우리 윤지호 센터장이 나와서 아 현대차 같은 거 그 언택주 말고 컨택주 중에 자동차가 대빵이다 그래.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근데 바다 건너 저쪽에서 아마존이 다시 저렇게 해버리면 다시 카카오나 네이버 쪽으로 오나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어서 지금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투자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투자해야 되는지. 아, 가격이 좀 부담된다. 네, 가격은 조금 많이 올랐죠. 네, 가격은 좀 많이 올랐고 하나의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그럼 투자는 어떻게 그 기다림의 미학인데 여기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건 다음번에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예요? 이게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뭐. 이거 해야 되나? 근데 그러면 너무 조심스러워. 그 지금 뭐가 종목 말고 권역 뭐가 좋은데 뭐가 안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그 5G는 조금 붙었어요. 지난 한 주가 많이 네. 올랐죠.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미국과 해외 쪽에서의 수주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와이는 조금 떨어져 나갔고 그 5G 곳을... 중에서도 김홍식 상무가 얘기한 것만 오더라. 내 종목 얘기했잖아요 그때. 네, 왜냐하면 삼성 납품 기준이 높은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에릭슨 납품 기준이 높은 거, 이 애들이 가장 좋죠. 그러니까 이 통신 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면 너무 시간 없는데 또 전공 나오니까 또 통신은 이해하실 때 5세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4세대, 3세대, 2세대도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5세대를 까는 애들이 4세대, 3세대도 깔았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 각 회사별로 호환이 안 됩니다. 3, 4, 5세대가? 아니, 에릭슨, 노키아, 삼성, 하웨이가 호환이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4세대 썼던 제품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근데 약간씩만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웨이를 퇴출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게 하웨이를 퇴출시키려면 4세대하고의 절연이 필요해요.
5세대 깔 때. 근데 이게 호환이 돼야 되잖아요. 5세대, 5세대가 한 번에 다 깔리는 게 아니니까, 4대 안 되면 4세대가 터지고,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거 LTE가 아니고 저 뭐지? 3G도 터졌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 스탠드 언론 방식으로 새로 싹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통신사들이. 그래서 화웨이가 무서운 거고,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고, 또 그 지점이 핵심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화웨이가 퇴출되면, 일부분에서 약간 퇴출이 되면서 그 시장을 누가 먹었냐면 에릭슨과 삼성 이런 회사들이 점차 점유를 늘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단에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좋은 거고, 그 밑단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좋은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7월 22일 실적을 발표하는 그때까지가 이제 거의 뭐 아주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테슬라가 좋은데, 그럼 테슬라가 좋다는 건 뭐냐면 얘네들의 지금 수요, 공급이 공급과 수요가 좋다라는 얘기고요. 네. 계속 없어서 못 판다는 상황인데, 그러면 없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하나는 차를 지을 공장이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차를 만들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24년까지 증설은 어마무시한 수준으로 증설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2023년까지는 엄청난 증설이 필요한데요. 그 업종에서도 이제 이렇게 달라져요.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쪽에서는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 안 오른 것도 있어요.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아까 5G도 그렇고 이쪽에서 납품을 확실하게 하는 회사들 중에서 안 오른 놈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확인해서 납품이 앞으로도 계속될 건데 안 오르면 그거는 지금 못 찾은 거예요, 시장이. 발견을 못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발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 이제 우리 각도기님의 팁이다 이거죠. 우리 투자자들한테 전해주시는. 네. 좀 더 용기를 냈어요. 용기 냈다가 또. 네. 자, 우리 증시 각도기님. 네, 더욱더 용기 내시라고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